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을 드리겠습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으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으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으네. 나를 붙으네. 나를 붙으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내일부터 구정 연결입니다. 아마 형제들끼리 다 모임 갖고 가까운 예, 그 짓는 분들과 만나게 될 텐데 신앙의 충돌이 있죠. 이런 이 충돌을 우리가 이제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 충돌을 하려고 하죠. 그러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시간 기도. 했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전에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별된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은혜든지 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주가 나를 붙든다고 하는 고백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의 충돌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배려와 환영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의 부르짖음에 기도를 응답하사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준비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 아무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뭘 주셨냐 하면은 성막 제도, 성막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광야에서는 이렇게 성전을 고정적으로 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이 쉽게 말하면 대형 천막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그런 천막을 입고 그 안에 지성소,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물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마음대로 뭐 길이를 제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명하셔서 그 제도를 그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딘지 그거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저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이에요.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과 제사를 할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서 성전의 불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것을 제도를 주시고 그걸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만들게 한 사람 누구냐면 부살렐과 오올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아서 그 밑에 수종 드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성막을 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 하늘에서 무슨 천막이 퉁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뭐예요? 가져오겠단 말이에요. 거기 금도 있고 천막에 이제 천도 짜진 거 지적분이 있을 거고 전부 그것을 다 가져오겠단 말이에요. 가져왔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쓸 재료가 충분하니까 그만 가져오세요. 그래 백성들이 그쳤는데 여기 보니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 예배당을 우리가 짓기도 하고 건물을 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당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살 때 여러분들이 헌금도 드리고 다 하셨어요. 그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의 무슨 생활의 어려움을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건축을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소유되어 있는 것은 누구 것이죠?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빈 몸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예? 두 주먹만 가지고 나왔다고요? 뭐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수중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빈 몸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입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먹고 있고 거처가 있어요. 다 누구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인생한 사람 안 해요. 왜? 자기가 아까우니까.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헌금률이 팍 교회마다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내가 않지만은 헌금률이 떨어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제 그 얼마 후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웃는 얘기를 해요. 아유, 박 목사 요즘 이제 목사가 은퇴해버려서 좋지. 그래서, 별로 좋진 않지. 그랬더니 요즘 교인 생활들이, 교회 생활들이 예전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중직자들이 헌금을 11조를 갖다 내내 내다 안 내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가? 왜 헌금 안 하세요? 못해요. 시험 들어 삐져. 그리고 헐헐 교회 떠나니까 말도 못하고. 그 현금률이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소유로 생각하니까 내니까 아까워. 그 생활에 여러 가지 분이 연결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해요. 근데 뭐가 아낌없이 드려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있어야 돌아가죠. 그러면 큰 교회는 어떠냐? 큰 교회도 난리예요. 큰 교회가 난리라고. 전부 예배가 크게 지어가지고 말이죠. 운영이 힘든 거예요. 그래, 넘어가요, 지금. 큰 교회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막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이단으로 막 넘어가요. 이단이 돈이 있으니까 막 사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그 금우동 있는 데 가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크게 써요. 여기 안산홍이거든요. 안산홍. 안산홍 죽었잖아요. 그 부인이 그거 하는데 여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말이죠. 이렇게 빈 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뭐예요? 은금 폐물을 뭐예요? 다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너 가져. 그냥 너먼 길 떠나는데 너 어려우니까 가져. 다 준 거예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막 바친 거예요. 깊은 은혜를 받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 바칩니다. 그러잖아요. 뭐가 자기 몸이에요?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라도 다 주님 것이에요. 소유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바쳐도 기쁘게 바치는 거예요. 기쁘게. 더 못 바쳐서 원이죠. 홀랑 먹고 다 바치지 못해서 원인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보세요. 가지고 가요? 아파트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가요. 왜? 더러워서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갖고 가면 천국에 가서 별로 이익을 못 보니까 그냥 더러워. 그래, 너 가져. 너 가져건.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그것은 값진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줄 면류관으로 다 상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나 상급은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예요?
많이 수억만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식당에 청소도 막 밥도 막 그러시죠. 그 뭐예요? 주님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자기의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나 그런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새벽기도 아무나 하나?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가 아니라 새벽기도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해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생활은 아무나 하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만이 기꺼이 내 모든 소유를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내일은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쉬십시오. 제 목사님 얘기도 안 듣고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내일부터 명절이니까 내일부터 쉬십시오. 새벽도 쉬라니까 좋죠. 신나죠.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에게 은금 폐물을 주었고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성막 짓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만 가져오라고 만큼 그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도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아침에 부으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기쁨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